야. 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 그러면은 이 지경이네 날씨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보인다. 가자. 메이플 시럽 다 쓴 거 버리고 가자고? 오케이, 렛츠고. 수 챙겼냐고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많아? 그냥 가. 두고 가면 뭐 어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아, 야, 수 왜 이렇게 많이 들고 가냐, 이거. 됐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 거지. 걱정하지 마. 가. 냄비는 안 챙겼고 후라이팬은 챙겼어요. 저 이제 냄비 안 들고 다닐 겁니다. 후라이팬이 훨씬 좋아요. 오, 근데 많이 뿌연데? 야, 앞에 뭐 보이냐? 흠. 왜? 아니 저 멀리서 어떻게 나를 눈치채고 오셨대요? 와, 코를 뚫었네. 어? 근데 뭐하냐? 토너먼트? 어? 아, 부러졌다. 뭐 어디서 자꾸 오는 거야, 이거? 야, 아유, 너무 뿌연 거 같은데? 아유, 가도 되는 건가? 아, 진짜 가도 되는 건가, 이거? 여기 좀만 다시 보고 가자. 패치돼서 뭐 추가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날씨가 좀 개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저 개기인데요. 재수 있나요? 개기니? 재수 없다. 점점점. 이 드립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이거 뭐지? 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씨가 개길 바라면서 라는 말에 어렸을 때 저 초등학생 때 했던 그런 드립이 생각나네요. 옛날엔 참 그런 게 뭐가 재밌다고 들으면 깔깔대면서 웃었는데. 어? This could be really useful. 시경유! 아, 근데 이거 들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데? 아, 그래도 시경유는 못 참지. 무조건 가지고 간다. 나와 평생 함께 하자. 허브티는 필요 없어요. I need to drop something. 기름 좀 넣고 이거 부수고. 쉬. 되게 뭔가 소변 보는 것 같은 소리지 않아 저거? 맨날 따를 때마다 그런 느낌인데.
식용유를 기름 대신으로도 가능하냐고요? 오, 안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그거 실제로도 안 되지 않냐? 아, 아닌가? 막 등유랑 식용유 이런 거 전혀 다르지 않아? 이제 어디 가냐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러 가야지. 행복한 계곡에 있는 송신기 소리하러 가야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목표 다 이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엔딩 나오려나? 생존 모드에 숨겨진 엔딩.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은 진짜 정식으로 이 시리즈는 마무리를 해야겠죠? 내가 봤을 때 엔딩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되게 좋은 보급품이 나올 것 같아. 되게 좋은 보급품 얻고 끝.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그런 거를 지금 제 목표를 다 이루신 분이 있다면은 절대 말하지 말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이거 버리자. 크, 무게 딱 맞네. 미쳤다. 어, 꽝이다. 아, 근데 지금 잡아버리면 안 돼. 아, 투두투두투 달리다가 날아가네. 꽝이. 저 날아다니는 거 쏴서 죽일 수 있나? 저번에 어떤 장작이 여기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줄을 잡아가지고 낙하 데미지 안 입는? 뭐 그런 기행을 펼치던데 저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할 거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고요. 진짜 내가 여기를 지금 빠르게 내려가지 못하면 난 100%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볼 법도 하다.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은 밑으로 그걸 한 번에 내려와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좀 와라. 아, 이놈의 인기란 정말. 야, 진짜 앉아서 활 쏘니까 너무 편하다. 지금 더롱다크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더롱다크 배경은 캐나다죠? 혹시 지역을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여기가 어디냐? 얘들아, 나 밀튼 마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밀튼 마을이 어느 지역이지? 아, 마운틴 타운. 실제로 캐나다에서 이런 조난을 당했는데 덜렁다크를 열심히 했더니
그 지형과 똑같은 곳에 떨어지고 만 거지, 우리가. 그래서 진짜 리얼 100% 덜렁다크를 찍는 거야. 알고 보니 제작진은 실제로 캐나다에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 지형을 만들었던 거지. 덜렁다크를 해서 캐나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런 리뷰도 달 수 있고. 그런 내용의 소설 없니? 망상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 근데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웹툰이 있어. 전지적 작가시죠? 전지적 뭐냐? 기억이 안 나. 전지적 독자 시점이구나. 아, 지금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도 이쪽이 밝아져. 여기 뭐가 있어. 근데 난 도대체 여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여길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기가 비행기 추락한 곳이고 여기가 갈 수 있는 곳이 맞을까? 저기 봐! 저기 전복된 기차 같은 것도 보이고 다리도 있어. 그냥 장식이라기엔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지 않아요? 저기 못 가는 곳인가? 내가 알기로 덜렁다크는 갈 수 없는 지역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지 않거든? 뭐, 제작진이 심심해가지고 저기 가지도 못하는 저 먼 거리를 디테일하게 그래픽을 구현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아니면은 후에 추가되거나. 저 장소가 업데이트 대해서 또 다른 맵이 나오면은 좋겠네요.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컨텐츠. 이번 2부도 진짜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 똑같이 플레이 하려고 했다가 업데이트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게 됐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맵과 여러 가지의 디버프나 현상들, 심지어 요리까지. 덜렁다크가 만약에 한국을 배경으로 나온다면 플레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물 좀 많고 약간 영화 투모로우처럼 찍게 되겠지? 나왔다. 지금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예요. 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행복한 계곡이에요. 행복한 계곡이?
행복한 계곡으로 가려면은 몰라 일단 가.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행복한 계곡으로 가야 되는 길을 내가 알아. 열심히 달려갈게요. 와, 막 눈이 돌아가지고 뛰어오네. 네가 진짜 돌았구나. 자, 화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여기 42발의 총알과 라이플 총알과 무려 53발의 리볼버 총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친, 무거워 죽겠네. 좀 쓰자. 지금 보니 맨손이네요? 아닌데요.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다 구현할 수는 없나봐요. 리볼버만 들면은 이 서늘하고 무거운 감촉을 얻고 싶은지 자꾸 장갑을 벗네요, 주인공이. 소리지? 와,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진짜, 이씨! 와, 반응속도 좋았다. 와. 잘 가. 쓸데없이 총알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아, 벌써 2시간째 플레이 중이네.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야, 벌써 새벽 2시야? 하긴 내가 밤 12시쯤에 방송을 켰으니. 많이 젖었네. 좀 자고 가죠. 어?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낚시 좀 하고 갈까? 나 낚시 레벨이 지금 몇 시지? 낚시 레벨 2밖에 안 되네? 오, 우리 낚시해보자. 재밌겠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스 가방인 줄? 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 그, 와, 여기 곡물 있네? Might be able to use this stuff to make something. 그렇다는 건 여기에 다른 식재료들도 좀 추가가 됐을 수 있다는 얘긴 밀가루.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식용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식용유는 없니? 식용유! 다 있네, 다 있어. 후라이팬! 식용유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네. 야, 버리자. 버려. 잘안쓸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오늘 물고기 스튜 만들어 먹을까? 송어 스튜. 오늘은 그럼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마침 냄비도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너무 많이 잤나? 여기에 웬만한 아이템을 다 갖다 버리고. 도끼 부서지기 1분 직전이네? 큰일 났다. 자, 이제 가자. 쇠지뢰가 얼음을 제일 잘 부순다고? 난 도끼로 알고 있었는데? 쇠지뢰냐? 몰라, 난 도끼로 간다. 오늘은 송어 스튜 해먹는 날. 야, 여기에다가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아? 오! 오! 근데 너무 개방된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 여기 낚시 스팟이 애초에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는 굳이 뚫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데 궁금하니까 여기서 뚫어보자. 그러니까 연못이 있고 낚시 스팟이 따로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뚫어서 낚시를 할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낚시용 루어. 오. 이건 뭐지? 아, 이건 내가 낚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네? 좋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가 낚시하자. 그러면은 뭐 낚시용 루어 베이스는 미끼를 말하는 건가? 미끼를 뭘쓸수 있지?
1시간만 낚시해봅시다. 어? 뭐 걸린 소리 났는데? 그지? 방금 짜랄랄랑랑 이게 지금 걸렸다는 표시야? 아이 짝대기가 그 물고기가 걸리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나봐요. 그래서 짤랑랑랑 소리가 여기 났네. 어, 얼어서 이거 다시 빼야 돼. 빼고? 가져가면, 야, 우와, 뭐야? 누구세요? 처음 보는 물고기가, 정정에 서식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삼킬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호, 아주 흥미롭군요. 자, 다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시 낚시를 한다. 어? 저쪽 또 걸렸어. 또 부셔. 뭐야! 아니 미친 루어가 사라졌는데? 오우 쉣. 아 그래도 이 자동기구가 부서지지는 않기는 했는데 아 루어를 잃어버렸어요. 장난. 어? 저기 또 걸렸다. 딱 연어. 아니 너무 어둡다 야. 자 근데 우리 송어를 못 얻었는데? 와 골드아이 퍼런 거 봐. 커다란 빈 물고기. 와 칼로리 1336. 미쳤다. 마실 거 좀 마시고 먹을 거 좀 먹고. 팬케이크 칼로리 많이 오르는 거 봐라. 다시 돌아갈까? 가면 되겠지? 어디서 토끼 잡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로 쭉 가면 되겠죠? 이 길이 맞나?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어, 저 보인다. 깃발. 펄럭이는 거. 아 근데 송어가 걸려야 요리를 해먹는디. 이 쿠키 교수! 쿠키! This is 쿠키! 죄송합니다. 일단 자자. 어? 여기 밑에 감자 포대도 있다. 감자도 뭐 구워 먹을 수 있나 보네요. 아마 음식 업데이트가 제일 빨리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또 금방 뭐 추가될 것 같은데? 자고. 어? 는 아침? 물 마셔주고. 뭐야 아침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침인데? 그럼 뭐 옷 하나 수선하지 뭐. 아이 근데 수선하기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 도끼 좀 위험하다. 쇠지레로 얼음 부숴야겠어. 어? 그리고 이 팁업! 자동 낚시도구도 계속 쓰니까 내구도가 다 안 해요. 하긴 영구적일 리가 없지. 도끼 좀 갈죠. 갈고 싶은데 없어요. 숫돌이 없어요. 숫돌이 없어서 못 갈고 있음. 숫돌을 내가 어디다 갖다 버렸을까요? 일단은 내려놓고 다시 낚시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나 진짜 숫돌 없으면 어떡하지? 도끼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인공적으로? 수제 도끼 만들어야 되나? 큰일 났네. 아까 밀튼에 도끼 하나 남는 거 있지 않았냐고요? 그렇다고 거길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뭐 가는 길에 도끼 하나 또 찾겄지. 아니 우리 애초에 내가 숫돌을 분명히 엄청 많이 봤는데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가지고 다 놓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냐? 지도 한번 그려볼까? 뭐지? 아, 숫돌 다 놓고 왔네. 이런 개썩을. 아, 진짜 은근히 다 필요하다니까. 여기 아직도 구멍이 있다. 근데 막혔네. 100% 막혔어. 모르렴. 이건 또 덜로 갔네. 아니 덜 얼었네. 실내 공간이어서 그런가? 자, 한 시간. 왜 이렇게 안 낚여? 어? 아야, 장난하냐? 다시 한 번 더. 어? 저쪽 잡혔다. 에이씨, 싸구려.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잡히네. 왜 이렇게 안 잡혀? 도끼 내구도는 계속 닳고 있네. 야, 야, 큰일 났다. 야, 도끼 쓰면 안 되겠어. 쇠질해. 쇠질을 갖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냥 도끼 썼는데 이거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달아요!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걸렸다. 엄마 미친 날씨 왜 이래. 성화다. 오케이. 야, 이걸로 목적 달성했고 그냥 가. 야, 가.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왜 벽이 나와? 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이상한 계곡 나오는데? 야! 여기 아니야! 야,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얘가 어디지? 와,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물을 마신다. 호로록. 맛있다. 팬케이크도 좀 몇 개 씹어먹어주고. 하나 더. 야, 열심히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 아, 야, 미친. 근데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아, 좀 무서우니까 벽 따라가자. 야, 여기에서 호수 한복판에서 길 잃으면 진짜 답 없다. 야, 맞는 것 같은데? 나무 보이고, 풀 보이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아름다운 오두막이 나를 반겨줄 거야. 아닌가? 아닌가? 반대로 가야 되나? 여기 맞나? 아니, 미친, 여기가 어디야? 야, 일단 여기에서 몸을 녹이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미친. 야, 나무도 없어, 나 지금. 여기 나무 있다. 45분.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여기 좋다. 아, 따숩다. 여기. Die if I don't want.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다 유튜브가 뽑으려고 한 거였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 완전 괜찮습니다, 지금. 진짜임. 봐봐. 얼마나 안락하고 따뜻하고 막, 물. 야, 이씨. 후라이팬도 갖고 왔네. 야, 물 끓여. 여유. 괜찮아, 안 죽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야, 여기에다가 커피 한 잔 딱 데워주면 이거 딱 마셔줘. 야, 체온 기가 막히게 오르죠. 따뜻해. 아유, 따뜻해. 아유, 따뜻해. 아유, 좋다. 이거지. 걱정하덜 말어. 야, 아유, 배도 고픈데 물고기나 구워 먹자. 와,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구명조끼 같이 생기지 않았냐, 근데? 뭔가 좀 기분 나빠.
구명조끼를 구워 먹고 있네. 아 근데 이거 괜찮아질려나? 좀 위험한데. 날씨가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몰라서. 아, 어딘가는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낭만이지 이러고 있네. 진짜 낭만이긴 하다. 와, 조난당한 느낌 싹 가는. 문제는 진짜 조난당했다는 거. 야, 낭만 두 번 느끼면은 진짜 저 세상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그대로 하겠는데? 야, 바람 방향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바람 방향 바뀌면 안 되거든요? 바뀌지 마라. 어휴, 다 구워졌다. 뭐야 이거. 구우니까 칼로리가 엄청난데? 고유의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1.2kg인데 6,7,5. 뭐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럼 먹어줍시다. 꼭 배불러서 남긴 거 보소. 물도 마셔주고. 아, 그리고 제리캔 갖고 올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름을.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지가 알아서 생기네, 캔이? 또잉? 추워, 씨. 아니, 나뭇가지가 15개가 필요해요. 이 나뭇가지가 지금 9개밖에 없거든요. 눈대피소 만들려면. 바람 방향 바뀐다. 이거 불 꺼지면 움직이겠습니다. 불 꺼지면. 아, 횃불을 뽑아서 이걸 분해하라고? 야, 와, 진짜 개천재다. 이거 분해가 돼? 근데? 야, 이렇게 하면 나무막대가 얻어지는구나. 와, 대박이다. 근데 왜? 왜? 상태가 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가 어디야? My fingers feel numb. 아, 나 여기가 호수 근처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어디야? 신비로운 호수 서쪽 입구래. 새로운 장소래. 여기가 어디야? 야, 난 진짜 진짜 뒤지는 건가? 아, 이거 진짜 뒤지는 거냐? 나? 이렇게 허망하게? 에이, 설마.
어, 뭐야, 왜 여기 동굴이 있어? 와, 진짜 죽으란 법은 없나 봐. 왜 여기 동굴이 있지? 아니? 아니? 눈속을 돌아다녔더니 동굴이 있네? 희한하네, 진짜. 개털된 선침낭 한 시간만 잡시다. 좋아요, 체온이 많이 올랐군요. 아직 식료품은 충분하고 괜찮을 것 같아. 불도 붙이자. 아까 나무를 잘라놓은 덕분에 물은 일단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임님, 저번에 2회차 초반에도 비슷하게 죽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장비가 이렇게 든든하진 않았고. 와, 얼은 거 봐. 와, 진짜 위험했다, 나. 와우. 여기 바로 옆에서. 어떻게 자야 잘 누웠다고 소문이 날까요? 됐다. 근데 이거 잠들면 물 증발할 것 같은데. 빨리 일어나, 물 끓는다. 됐다. 어? 괜찮아졌다. 잘 있어. 우리 동굴이 고마웠다. 뭔 소리야 이거? 얘가 어디야? 아, 여기였구나.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와,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북쪽이었는데 지금 남쪽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앞에 집 있었고. 뭐가 보여야 말이지. 와, 진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 뭐가 중요하겠냐? 일단 살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저게 어그로가 끌리네. 아, 나 냄새 스택 1스택이구나. 나 아까 어느 바위에 숨어 있었던 거냐? 근데 여기였어? 이거야? 야, 아니 시끄러워. 너 일로 와봐. 빨리 와, 빨리. 이 바위였냐 우리?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있었어, 우리.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 나와서 어디에서 부딪힌 거야? 여기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쯤에 부딪혀서 어, 여기가 어디야 하고 왼쪽으로 와서 여기 숨어서 불 피다가 이리로 계속 간 거야. 와, 이게 시야가 안 보이니까. 신비로운 호수에서 동사한 고인물 타이틀을 얻으실 뻔? 진짜 자랑스럽겠다. 애초에 근데 난 고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주 컨텐츠로 잘 자리 잡은 사람일 뿐이지 전 절대 고인물은 아닙니다. 고인물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저 그 모닥불에서 나뭇가지 얻는 방법도 몰랐다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다. 횃불 꺼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하면 나뭇가지로 나온다는 게. 야,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 오늘 또 스킬을 하나 얻어갑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밤이구나. 야, 뭐에 먹어야 되지? 일단 냄비 갖고 오자, 냄비. 아니, 냄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귀찮다. 야, 냄비 하나를 가지고 내려올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위층으로 다 가지고 올라갈래? 당연히 전자 아니야? 귀찮은 건 못 참지. 숯 가져가고. 우리 나중에 생존일 365일 넘기면은 1주년 이벤트 같은 거라도 좀 하자. 주인공이 얼마나 외롭겠냐. 불 붙이고 냄비 올려주고 여기에다가 요리를. 송어스튜 국물과 엥? 무지개 송어? 잠깐만. 아! 아이씨, 민물송어랑 무지개송어는 또 따로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송어면 다 같은 송어지.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속상하네. 아이, 불 왜 붙인 거니, 그러면. 물이라도 끓이자. 하나, 씨. 그 목숨 걸고 왔는데 말이야. 아, 따뜻한 스튜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 하고 있었는데 속상하네. 신선도 왜 이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아, 몰랑 잠이나 잘래. 수고요. 물 증발했으려나? 아, 또 한밤중에 일어났네. 잘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선반을 찾자. 어?
방금 선반 있다. 부셔. 아, 밤이어서 못 부시냐? 아, 예전에는 밤에도 부술 수 있는 거잘 부셨던 거 같은데. 속상하네. 물 증발했냐? 잘 끓었네. 잘했다. 물 너무 무겁다. 이제 뭐 하지? 와, 도끼 내고도 진짜 위험하네요. 여전히 어둡네. 야, 확실히 새벽 방송이어서 그런가. 지금 570명 보고 있는데 되게 조용하다. 채팅도 나도 모두 모두 조용한 아름다운 방송. 와, 어떻게 570명이 보고 있는데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오냐? 신기하네. 아니, 근데 채팅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신기하다고. 내 냄비 어디 갔노? 알겠다. 나뭐 만들 수 있다고? 아, 요리 못 만들지, 참. 아, 그럼 물고기라도 그냥 구워갈까? 아니 그냥 낚시 체험했잖아. 가자 이제. 뭘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가자 이제. 근데 또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내가 뭔 짓을 했지? 뭘 챙겼을까요? 일단 이거 버려. 이게 개 무겁네. 그리고 이건 먹고. 됐다. 무게 딱 맞네. 미쳤네. 물고기가 무게를 다 쳐먹고 있었네. 진짜! 그냥 가자. 아니, 뭐 날씨가 멀쩡한 날이 없어. 내가 좀 오래 살긴 했나 봐. 이게, 덜렁다크가 원래, 오래 살면 살수록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안 좋아지는 그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되게 자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1년을 찍게 되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엄청난 기록이란 말이지. 100일 생존 하신 건가요? 네, 지금 109일. 우리 100일 생존 기념도 뭐 축하해준 거 아무것도 없네. 야, 지금이라도 축하해주자.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10만원씩만 쏘시면. 와, 그럼 너무 축하받는 느낌 들것 같은데?
개소리였고요. 아 근데 진짜 지금 보고 계신 장작분들이 나한테 10만원씩만 주면은 5,700만원인데? 야, 그런 금액을 만져볼 수 있는 게내 꿈이다 진짜. 야 근데 5,700만원이 만약에 내 지갑에 들어오잖아? 그거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수 있어.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돼. 언제 다 갚냐 진짜. 내가 아파트 대출금 다 갚는 날이면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때쯤 아닐까? 드디어 다 갚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 소유가 되는데 이제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이 방음부스와 아파트뿐이다. 그동안 나 열심히 살았다. 볼까? 그래, 자식한테까지 빚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고. 그전까지는 갚아야지. 다들 하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가 있으면 써야지. 야, 잠깐만요. 야, 장전이 안 돼. 아, 손목빔, 발목빔, 중증 타박상? 야, 이거 다선 넘네. 뭐야, 왜 장전이 안 돼, 근데? 아, 손목을 삔 상태에서는 한 손목이밖에 못 쓰는데. 야. 나 죽는다. 붕대. 발목 삐면 붕대가 맞지? 손목 삐. 진통제. 통증. 아니 이거 아 원래 이 쏴야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화살을 한 발만 가지고 있을 때 쐈어? 어? 이렇게 쐈어? 그리고 다시 회수하잖아? 그럼 다시 장전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장전이 안 됐어! 버그 맞는 것 같은데? 쓰레기 게임. 옷안 찢어졌냐고요? 찢어졌을 것 같은데요? 아이씨, 건틀리 찢어졌네. 바지도 좀 찢어진 것 같고. 아까 89%였잖아. 아이씨, 짜증나. 100일 축하를 이렇게 받네. 후원은 못 드리니 수많은 이빨을 드리겠습니다. 앙! 댐에서 도끼 가져가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도끼가 있을 수도 있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차피 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야? 아이씨, 놀래라. 아, 왜 이렇게 자꾸 옆구리에서 튀어나와, 애들이?
내가 하는 거 보고 덜렁다크를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덜렁다크는 원래 어려운 게임이 맞아요. 원래 100번 죽으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100번 죽었습니다. 이거 연료 맞네. 이거 해제해서 기름 좀 빼가자. 수확하기. 난이도도 초보자 난이도가 있기는 하거든? 그러면은 늑대가 날 보면 도망가. 내가 패왕색으로 다 내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어려워. 그냥 이 자연 환경 자체가 내 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초보자 난이도에서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애초에 덜렁다크는 맵을 모르면 뒤지는 게 맞아. 맵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때까지는 계속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인내심을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여기 이 정도 구역은 확실하게 내 영역이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영역이다 하는 곳을 기점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파밍해나가는 영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장소도 목격을 하고 막 우와우와 하면서 탐험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진짜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데 막 내가 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나도 못해 그런 건. 나 완전 모르는 장소에다가 그냥 떨궈놓고 살아보라고 하면 저 진짜 10초 만에 죽을 자신 있어요. 야, 10초는 너무 짧고. 근데 덜렁다크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애초에 모든 게임이 다 그래. 막 실패를 맛보고 좀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조금 안 된다고 막 바로 풀 죽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거 버그 고쳐졌냐? 버그 고쳐졌네. 야, 안에 원래 금고 두 개 겹쳐져 있었는데 이거 뭐 이번에 또 업데이트 좀 한번 하더니 고쳐졌나 보다. 혹시라도 도끼 같은 게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도끼나 숫돌 이런 거 잘 찾아보자고. 떼면서 지금 뭐 찾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행복한 계곡을 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아이템이 있나 대충 보고 가는 것 뿐입니다. 뭘 먹으려고 찾는 건 아니고. 룰룰룰루. 시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면서 콧노래 부르는 거 좀 소름 끼쳤다, 그지? 나도 이제 미쳐가는 건가? 여기서 나가면 되거든요? 진짜 아이템 없나? 가자. 아, 근데 여기 댐을 내가 한번 다 뒤졌던 터라 여기에서 도끼 확실히 없었던 거 내가 기억하거든? 도끼가 있었으면은 초반부터 내가 도끼를 들고 다녔었겠지. 근데 우리 꽤 이후에 도끼를 먹잖아. 신비한 호수에 송신탑 하나 있지 않아요?
없는데요? 없어요. 행복한 계곡이나 갑시다, 빨리. 예전 버전에서는 이 구멍에 빠지면 일정 확률로 그 총알이 나왔었는데 이제 안 나오네요. 좀 뜬금없긴 했어요, 이 장소가. 그지? 삼나무 장작이 있네요. 늑대가 되게 맛있게 토끼를 먹고 있네. 야, 같이 좀 먹자. 치만 처먹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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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 아래에 이거 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이지가 원래 리볼버에도 있지 않았어? 이거 없어졌는데? 나 만렙이어서 그런가, 이거? 리볼버 총기. 오, 모르겠다. 원래 없었나? 모르겠네. 아, 왜 또 들어와. 넌 왜 한 방에 죽냐? 애가 아주 비실비실하구만. 요즘 유튜브 쇼츠에 자주 등장하는 비실비실 비실이. 이거 아시죠?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 그분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잖아. 어, 끼발산. 아는구나, 끼발산. 그분들도 나를 알면 좋겠다. 엄청 영광이지 않을까? 그분들 엄청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러고 되게 의아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다시 폭풍 성장하시더라고요. 역시 구독자가 느는 거는 되게 꾸준히 해야 돼. 충분히 늘만한 포텐이 있는 사람도 초반에는 성장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아, 여기가 그 원래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장소구나. 우리 장작분들 중에서도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은 좀 힘들고 내 성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인이 충분히 실력이 있고 재밌게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면은 나 끝까지 해봐. 포기하지 말고. 나도 진짜 나 대학 시절 때 방송 시작했을 때 진짜 내 친구들 다 잘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내 대학 동기들. 지금이야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유튜버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진짜 다들 진심으로 얘기했었어. 재미없다고.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어? 보니 라이플? Just what I need. 낡은 .303 구경 라이플로 에폭시를 바르고 덕트 테이프를 둘러 수리했습니다.
외관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화력은 굉장합니다. 야, 이거 2부 때 먹었던 총이다. 2부 때 먹고 든든하게 들고 다니려고 했다가 사망해버린. 아, 근데 내구도가 왜 이래요? Too much stuff to carry. 이걸 들으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총이 4kg란 말이야? 이게 3kg고? 과연 이게 쓸만한 총일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총을 빼고 이 총을 여기에다가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이거를, 아, 이거 수리가 안 되는구나. 낡아 빠진 총이어가지고 약간 일격 필살용인가? 소리가 안 돼. 이거 들고 가야 되겠다. 아니, 좀 궁금하긴 하다, 그지? 얼마나 셀지. 무스 같은 애들 한방 뜨나? 아, 수리가 돼?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 청소를 하면 되지. 수리가 아니라. 나 바본가? 나 뇌 빼고 게임하고 있니? 왜 이래? 아니, 소리 되네. 9%씩 오르네? 되게 잘 오르네. 야, 그러면은 이거 총 다 빼. 빼고 이거 두고 가자, 이 동굴에다가. 혹시 모르잖아, 내가 지금 이 총을, 어, 이거 좀 별론데?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두고 나중에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 일단 청소마저 더 하고. 이게 무게가 가볍잖아. 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쏠 때마다 막 50%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좀 외관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불안해. 데미지는 진짜 개센데 막 내구도 50%씩 날아가고 그러면은 당혹스럽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갈까? 아흑, 머리야. 이 엄청나게 지독한 단맛. 환상적이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지. 뭐야 얘는. 살해당했어? I could use this. 야, 그러고 보니까 칼 내구도도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얘 왜 칼 맞았냐? 누구한테 죽은 거지? 자살 아니냐고? 너는 칼을 등에다가 꼽을 수 있어? 스스로? 얘 등에 칼 꼽혔어. 역시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었다. 쟤도 100일 빵 맞았나? 아, 쟤도 100일 생존하고 맞았나 보다, 야.
아, 이 길을 통해서 행복한 계곡으로 간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새 장소 발견이라고 뜨네요. 흥미롭군. 새 장소는 언제나 설레는 법이지. 여기가 어디야? 야, 이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아, 막다른 곳이네요. 자니? 잘 자. 이불이라도 좀 덮어주고 싶네. 왜 옆에 두꺼운 침낭 놔두고 그 바닥에서 그러고 있냐? 마음 아프게. 아이씨, 자식이. 아이, 아오, 씨. 아오. 아이, 진짜 속상하게 하네. 야, 내가 왜 이렇게 깔아놨다? 나 갈게. 에너지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 먼저 좀 봅시다. 막다른 곳이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 이 게임 후원한 분들을 기리면서 만든 기린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기념비. 3066번 후원자님의 기여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다 모으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돌무더기가 지금 방금 두 개를 찝었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수집할까? 이것도 수집하는 재미가 있으려나? 아마 이런 것들 다 수집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 돌탑 165개 중에 지금 6개 눌러봤네 내가.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그겁니다. 오로라 떴을 때 컴퓨터에 써 있는 메모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 나 하나도 안 봤네. 야, 씨. 특별 레서피도 있어. 아, 특별 레서피. 이런 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걸? 이거 보고 있던 와중에도 기름은 계속 타고 있었네요? 공포도 이런 공포가. 쉬. 이런 거 이제 보이면 틈틈이 누르자. 좀 귀찮더라도. 뭐가 없어. 좋을 게 없고, 진짜 그냥 수집이야, 수집. 눈에 보이면 누르고, 막,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러진 말자.
미안해. 아, 이거 불 끄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이등병한테 이 랜턴을 다 끄면서, 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게 네군 생활이야. 이랬던 선임이 생각나네요. 행복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다? 행복한 계곡을 내가 처음 오나? 왜새 지역 발견이라고 뜨지? 2.5부를 시작하고 내가 한 번도, 뭐, 여기 온 적이 없던가? 뭐, 차라리 잘 됐어. 처음 장소니까, 이번 요리 업데이트 되고 나서, 뭐, 추가된 아이템들, 전부 다볼수 있겠지. 레서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